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까지를 대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질이라고는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라고는 당치도 아니하는 죽음을 자처하려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 나사렛 출신으로 보이고 또 사내들인 회나 공회나 그 제사장 가야바나 그들이 바라볼 때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에게 상당히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는 헐어버려라 할 만큼 그들이 볼 때는 혐오스러운 얘기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 신적 존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 사실이 죄라고 죽이는 일은 성경에 예수가 당하신 일입니다. 뭐 때문이냐? 내가 꼭 죄값으로 법대로 아담부터 죽어서 지옥이라는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 없는데 이 죄라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한 번 내가 죄값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새토록 고통당하는 타는 불못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형언이 안 되는 엄청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죄과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불러요. 너희는 가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이를 고치고 병을 고쳐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꼭 이리 때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리 때로 보내면 이리가 양을 쫙 찢어 먹을 텐데 많이 알면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보내야 되느냐? 이리대로 보내면 꼭 죽는 줄 알면서 왜 보내야 되느냐?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는 죄가 없으므로 3일 만에 부활하였으므로 그는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노라고 바로 네 죄 때문에 죽었다고 너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일에 죽이는 자가 있으면 죽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나에게도 죽이는 자들이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죽는데 내주면 더 복음 전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오늘날 2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에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도착했고 우리는 그때의 우리 조상들이 들었던 복음을 들은 그들이 또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도 듣고 예수 믿고 속죄의 은총을 입고 제사 안 받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는 엄청난 사건은 천지를 다 합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그것만으로만 되는 일이니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속죄받은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만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피의 공로의 은혜를 딱 듣고 나도 나를 위해 복음전하기 위해서 죽어둔 우리 선배들처럼 전하지 않고 나 혼자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는다면 교회는 소멸되겠죠. 더 이상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그 공로를 우리에게 전해라 말했는데 전하지 않으므로 거기서 중단됨으로 그 후에 사람은 전부 다 예수가 흘린 피를 몰라서 지옥 가게 되겠죠. 이거는 정말로 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와 똑같이 목숨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네가 구원 받았거든 가서 너도 전해라. 주님은 죽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도가 평탄한 거냐? 아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다 전도하는데 죽이는 자들에 의하여 여지없이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 몸이 살아있는 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못 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본문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주님 같다면 또 주님이 나의 주시오 상전이시라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상전 같다면 예 주님이 나 구원을 위해서 가차없이 자기 목숨 십자가에 매달아 자진해서 죽음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만약에 주님이 나의 선생이요 상전이라고 하면 내가 상전보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내가 선생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선생은 뭘 가르치느냐? 자기가 하신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가르치시고 상전은 뭘 가르치느냐? 자기가 할 일을 가르치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과 주님을 초월할 수 없고 상전을 초월할 수 없어도 바울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처럼 복음 전하다가 정말로 나루 위에 죽듯이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다 죽어야 한다. 죽으라니까 심각한가 보네. 아멘을 별로 안 하네. 이게 죽는 것도 자연수명에 죽는 것은 좀 안타까운 죽음이야. 천지변에 지변에 죽는 것은 도말할 것 없어. 병들어 죽는 것은 도말할 것 없어. 사고에 죽는 것은 도말할 것도 없어. 어차피 나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는 날 육체는 한줌의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 하는데 기왕이 죽을 바엔 우리 주님도 나 살리려고 죽었다면 나도 지옥 갈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다 죽는 것은 선생과 같이 상전과 같이 살고 죽을 수 있는 주님을 족하게 하는 우리의 죽음이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축복이 아닐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할 때 전도를 빼놓는 신앙생활이 신약성경 어느 곳에 있던가요?
어느 곳에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을 빼놓는 신앙생활이 구약성경에 어디에 있던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한다. 그럼 넌 도대체 정체가 누구냐? 네 존재가 누구냐? 하고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는 복음 전도가 뭐냐? 주님을 시인하는 것인데. 네가 이렇게 시인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시인하지 않아. 시인하지 않아. 지금 본문에 말하고 있잖아.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주를 시인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부정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 그럼 육신의 생각이 주를 시인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아니, 육신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에게 줘? 그러나 성령의 생각은 내 육신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많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줄지라도 너만은 지옥 가면 안 돼. 이게 주님 정신이야. 선생의 정신이야. 상전의 정신이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애타게 전도하시다가 전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저주받고 채찍에 맞고 당치도 않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는데 선생은 그랬는데 상전은 그랬는데 우리는 상전보다 훌륭하십니까? 높으십니까? 상전보다 훨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시키는데도 않느냐. 상전과 선생보다 높아서 교만해서 그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일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느냐.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했기 때문에 나는 종교생활을 위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판단을 냉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만 아니 어떻게 선생이신 주님은 상전이신 주님이 사신 것은 평생에 전도를 위해 살다 전도를 위해 죽었는데 어떻게 그 제자라면도 그 상전의 하인이라면서 상전이 한 일, 그가 시킨 일을 안 하고 그가 가르친 일을 안 하고 상전 위에 상전돼서 앉았는 까닭이 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동북아 사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너무 마음이 잠이 안 올 만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하여 굉장한 걱정이 내 안에 있어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번 집회 가서도 주님 대통령 잘 뽑아서 미국과의 관계, 동맹관계를 참으로 잘하게 하셨습니다. 저 이북의 조카야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원수하고 싫어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응? 예, 이런 것을 참으로 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에서도 안보를 참 우선으로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네요. 주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대통령을 세워주세요. 하게 기도. 여러분이나 내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사신 대로 가르친 대로 내가 언행심사를 총동원해서 행동하려고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신 생애를 제자들은 정말로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처럼 다루는데 어째 우리는 선생님처럼 그분에게 듣고 그분에게 배우고 그분에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분처럼 안 사는가? 그리고 내가 상전이나 선생을 닮아야 한다. 제자를 뭐들어 두지? 선생이 가르치는 일이 왜 가르칩니까? 선생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에서도 고분자 화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자기 제자를 고분자 화학자를 만들어버리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고분자 화학을 잘 공부해서 플라스틱 같은 재질을 하나 만들었다. 세계가 다 쏘지 않으시고 말로 듣기는 그것 사실 우리나라 학자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가난해서 이런 발명품을 만들어도 어찌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다른 나라에 넘겨져서 다른 나라의 경제력이 되고 말았다. 이 소리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그 고분자 화학을 하니까 그걸 가리고 자기 제자를 그런 사람 만들고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나간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면서
찢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전도를 완성해 놓았다. 너희는 성령이 임하심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게. 선생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하십니까? 나 하나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면 네가 누군가를 만나든지 나를 시인하니? 나를 시인하니요? 나를 말하지 않냐? 나를 전하지 않니? 나도 너 시인 못해. 이 이런 절망의 날에 주님이 시인 못하는 자가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디가 없어. 믿음이 뭐냐? 내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이 나를 시인할 때 드디어 신뢰성 있는 믿음이 성립되는데 나 혼자 믿어요 하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일을 아니요 하라는 일을 아니요 그리고 답답하게 만들어 주님을 답답하게 만들어 예를 들어서 아무개야 너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네가 나 시인하고 구원 받았지. 뭘 시인했냐? 네가 죄값으로 지옥 갈 너. 내가 네 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너를 구원한 거. 너는 회개함으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음을 시인했어. 그러면 왜 너만 시인하냐? 밖에 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고 시인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니? 나도 좀 많은 사람과 아버지 앞에서 시인 못해.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 윤석전 목사가 교회가 부흥이 중단되는 그날로 교회를 그만두고 나간다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 되는 만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 만큼 전하는 만큼 전달하는 만큼 교회는 부흥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의 시인이 중단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다니까. 예. 저 대구의 목사님께서 목사님 단감이 지금 감이 열리는 감이 있습니다. 나무를 미꾸로 보냈습니다. 교회 주변에 심으셔서 감이 금년 말고 내년이면 열릴 겁니다. 뭘 그런 것까지 생각이요. 너무 감사해.
심었는데 나무 하나가 죽어버렸어. 오늘 가보니까 죽었더라고.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겠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주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과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만나든지 시인하라고 하는데 시인하지 않으면 그게 주님이 볼 때 산 거요 죽은 거요 그거. 어?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가 없는데 무슨 나무야 죽어버렸는데. 응?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포도나무는 이제 가지가 잎도 안 나와 넌 굴이 싹이 안 나 봄이 와도 그리고 바짝 말라 죽어버렸어. 그 가지에서 포도 따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있을까? 절대 없어. 사랑하는 성도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시인해 주시는 것은 나도 주님을 시인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시인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로 구원 받았으면 그가 내 죄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하여 고백이 시인이요 감사가 시인이요 충성이 시인이요 예물이 시인이요 예배가 시인이요 최고의 시인이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시인 안 나는 사람하고 죽은 것도 그 무슨 교감이 생겨버려. 어떤 교감이 생길 수가 없죠. 어떤 교감이 생길 수가 없죠. 참 그런데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주를 시인하는지 안 하는지 본인 자신이 그걸 모르면 넌 구원받지 못한다. 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시인이 되었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간증하는 생활이야. 그게 전도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게 감사야. 그런데 이 엄청난 은혜 내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참으로 쉬울 수 있어. 여기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는 사람보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응? 근데 여러분은 나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다고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애타신다고 막 이러신다고 그저 담임 목사를 아는 만큼 나는 평신도 때 그랬는데 여러분도 누군가 만나면 목사님 얘기 나오면 그러고 싶지 않아?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요. 당연한 거.
이번에 대구로 부흥회 가면서 나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 잘하도록 말씀 전해주시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주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전화를 해야 돼. 어느 분이 연락이 와서 사모님이 몸이 좀 편찮으시다고 한다고 그게 전화를 해서 사모님 제가 전화도 못 드리고 문안도 못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제 불효를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은 목사님 존칭하고 그런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충청도 부여 땅에 갈 때 왜 부산 속 그런 시골에 교내 갔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 거기서 큰 종이 나올 것이다. 근데 와보니까 큰 종커니 초인종도 될 만한 게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초인종도 될 만한 게. 응? 야, 도대체 이 왜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과 계시를 주셔서 그냥 그 시골 바닥에 가서 그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은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내놓으라 하는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이 다 거기서 길러져 나와서 한국교회를 움직였어요. 전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이제 그런 세미나를 할 때면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죠. 그럼 교회가 평수가 내 기억으로 24평인가 34평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들 숫자만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가면서 막 오는데 그때는 마이크도 없을 때다니요. 그냥 말로 말할 때죠. 보세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와서 다 그분 전도 그분들 전도사 때 아주 목회 시작할 때 부를 때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런 부흥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역사 교수가 저한테 한번 물었어요. 우리 목사님에 관해서 내가 말만 그렇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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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역사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교수님, 그 교수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입니다. 해서 쭉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고 응? 아 이제 내가 현장 증인을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응? 나보다 더 훌륭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사모님이 윤 목사님 나 윤 목사님 설교 테레비로 항상 안 빠지고 듣는데 그렇게 운이 쏟을 수가 없어 나 항상 눈물을 흘리며 들어
너무 감사해. 그렇게 바쁜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겠어? 아니요, 아니요. 나 자식을 시간에 부지런히 영혼 살려줘. 그게 제일이지 뭐. 다른 거 뭐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면서 내가 넘어져가지고 넘어가져가지고 지금 허리도 이렇게 잘 못 걸어 구부러져가지고 넘어져서 다쳐서 사모님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고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뭐 몸은 다 뭐 그렇게 아플 수 있고 힘들 수 있지.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 우리는 다 천국 갈 거니까. 갈 거니까.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누가 윤석전 목사가 이렇게 큰 종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섭리와 뜻을 이룰 줄로 누가 알았냐? 어? 그때만 해도 안 보였대야. 열심히는 했지만 충청도 부여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갔느냐? 이 말은 다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오. 우리 목사님에 단 한 번도 설교 속에 세상 소리를 안 했어요. 오직 예수만 시인했어요. 오직 성경만 시인했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어떤 후임자가 또 오고 또 와도 이 세상에 신학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고 그런 사람은 큰일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가 시인 안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는 언행심사가 다 예수를 시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말이오. 그게 순종이요, 충성이요, 전도요, 감사요, 찬양이요. 어제 저녁에 11시가 넘도록 이렇게 예배 다 마치고서 숙소에 들어오니까 너무 몸이 극도로 피곤하니까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기도해 가면서 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러면 시간은 아침에 죽 쪄서 조금 먹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신방을 갔어. 우리 유지인이 외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어느 때 돌아가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역부로 가서 이제 다 예수님 시인시켜드리고 항상 예수님이 내 죄 담당을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피 흘리셨다.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죄인이다. 내가 무슨 죄를 내 찾아서 다 예수 피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응? 그리고 하나님
딴 생각 들어오지 않도록 천군 천사 파송해서 화염검으로 지키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 꼭 붙잡고 천국 가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근데 몸은 몸에 꾸라지가 아닌데도 딱 거울을 보는 순간에 피곤도 잊어버리고, 응? 다 잊어버리고 이분 천국 보내야 된다. 요거. 그러면 앉아서 몇 마디 하는 얘가 전부 예수 시인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피가 내 죄 짊어지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했음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은 시인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는 주를 시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도 구원받은 은혜를 시인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 말씀에 의롭다는 시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야. 아멘 합시다. 그런데 얼마나 시인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인정하고 사느냐 그 말이요. 예. 제가 설교하다가 한 서너 번 의식을 잃은 때가 있었지요. 40대 초반에 저 전라도 순창 가서 집회하다가 끝나고 의식이 아마 없어 거요 그때. 눈을 뜨고 보니까 막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고 우리 찬양하는 선교단 아이들이 울고 기도하고 여기 아마 그 증인이 있겠죠. 40대 초반에. 그럼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내가 시인이라는 것은 나만 시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시인하는데 설득당해야 돼. 바로 설교가 그것이다 그 말이오. 애가 타잖아. 애가 타. 그때 체육관에서 집회했어. 두 번째 충청북도에 가서 집회하다가 역시 그때도 내가 의식을 잃었어. 눈 떠보니까 또 역시 찬양한 사람들이 막 울고 그때도 그러더라고. 40대요. 또 한 번 망원동서 철야 설교 오고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시작했는데 내가 없어져 버렸어. 이게 우리 중직들이 아니 종치고 통성기도 마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일어나니까 쫓아와서 흔들어 보니까 이게 맛이 가버린 거요. 예,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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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리가리. 그러고서 어떻게 해서 또 깨나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그때는 40대 젊었는데 그랬을까? 나는 교회 개척할 때도 굉장히 몸이 약해서 개척했어. 몸이 약해. 강단에 뭘 기대고 의지해가며 설교할 정도로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을 시인하는 데 대해서는 그가 나 위에서 피 흘린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시는 애,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확실하게 이분을 인지시키고 이해시켜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데까지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달리 산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피를 만나야 경험한 것이다 이 말이오. 거기까지가 시인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오. 네. 이게 뭐 목숨이 아깝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시인을 당하지 못해도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거. 그럼 이게 내 정신이냐?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럼 왜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를 시인하는 것인데 시인한다면 왜 말씀 밖에서 성령 밖에서 예수 피의 공로 밖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느냐? 응?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 무서운 말. 정말로 무서운 말. 응?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 이건 엄청나게 주님이 가슴에 감동될 일이요. 네가 나를 시인하는 네가 나를 시인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아멘 합시다. 자, 이래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예수를 시인할 때 핍박이 있어.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네가 시인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아냐? 얼마나 두려운 줄 아냐? 우리 기도가 뭐요? 주시리라 했더니 주시리를 시인하는 것이 기도야. 아멘이. 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어 방주를 지라 하시는 일을 시인하기 때문에 짓는 거. 짓는 거라니까. 그게. 응? 알아들었어요? 윤석준 목사가 어려부터 지금까지 그 많은 핍박과 시험과 뭐 이단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실직내지 않고 예수만 혓바닥에 빠지도록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시인하고 싶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그렇게 쓰신다 이 말이오. 이번 총력 전도주일에 전도 전혀 않고 이 대성전에 들어오기가 미안하니까 다른 방에 들어가서 예배드린 사람들 목사한테는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냐? 잘 들어.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 복음 증거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 시인을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평생에 나의 구세주, 구원주,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시인하며 살리라. 말하며 살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가로되 주여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으라 한데 즉시 깨끗하여 주더라. 너는 가서 내가 문둥병에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너를 고쳤다는 사실을 시인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간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교회가 간증하는 신앙생활에 관해서 제가 부흥성회를 아마 한두 번 했을 거예요. 그치? 했어요. 지금도 제가 부흥성회 하려고 스케줄 다 해놓고 못 온 부분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기억나는 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다시 말해서 주의 만찬에서 주의 떡과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 제목으로 만들어놓은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해요.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 지금. 응? 왜 윤석전 목사가 개척에서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전도해라, 찬양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그 피의 은혜 감사하라. 참 예배 시간 늦지 마라. 그분을 그분답게 시인해 드려라 이 말이오. 시인해 드려라. 시인해 드려라. 우리가 대통령 선거 투표를 만나봤죠. 내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그 사람을 시인하기 때문에 찍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을 시인하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정치를 찍었는데도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내 영혼은 아름다운 영광의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시인하다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목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그리고 나를 쫓아 십자가를 접어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 알 거 아니야. 접으면 알 거 아니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네가 접으면 십자가가 뭔지 알 거 아니야. 그걸 알거든 그 십자가를 말하다 죽어. 그럼 나처럼 부활이 있을 거야. 아멘에. 아멘. 그거라 그 말이오. 지난 주일날 못 데리고 온 사람들 온다고 한번 했으니 그 사람이 약점이 잡힌 거야. 끝까지 나는 오라고 권리가 있어. 온다고 했잖냐. 못 간다. 온다고 했잖냐. 지나갔잖냐? 그래도 온다고 했잖냐? 온다고 했잖냐? 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것도면 준다, 저것도면 준다 그럴까? 스스로 약점을 챙피고 계시다. 주고 싶어서. 아멘 합시다. 아멘.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놓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전도한 사람, 등록한 사람 절대 놓치지 말라. 이 말이야. 두 손 번쩍 들고. 내 평생의 은행심사를 통하여 주님을 신하며 살게 하소서.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나를 신하게 하소서. 네. 이것 기대하며 신앙생활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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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요. 주님, 내가 주님의 종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께 신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인관점 평탄치 않습니다. 주된 교인들은 그러한 시인으로 죽음을 때까지 복음 전했는데 나는 그러한 진실로 신하지 않았기에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저되었으니 주님 나의 마음과 심장과 언행 심사가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놓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에 나 또한 울려퍼져 나 또한 반응하여 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생 되누리 주님처럼 상전 되누리 주님처럼 나는 왜 주님처럼 되지 못해 복음 전하다 죽지 못했는지 나의 육신의 생각에 아버지 사망의 생각에 이끌려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께 고맙게 될 나의 신과 간증이 아버지 나타나지 못할 만큼이나 주님과 다른 마음 다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 나의 성한 것을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전하라고 했는데 나는 왜 그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큰 자입니까? 주님이 상전인데 그 상전보다 위에 있으려고 합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님처럼 죽어야 될 내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될 내가 주님처럼 전해야 될 내가 전하지 못할 만큼이나 내가 선생이신 주님보다 크다고 나의 상전이신 주님보다 크다고 내 스스로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하며 주님께 받은 은혜를 오해하고 주님께 받은 생애를 아버지 낭비했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우리 선생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상전이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주님처럼 복음 전하다 주님 그 같은 심정으로 어떤 환란과 빈부가 공부가 기다린다 하나 내게 주실 주님의 영과 나를 책임지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왜 이기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이리 휩쓸리면서 저리 휩쓸리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 주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생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상전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심령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내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행함으로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나의 앞에서 내가 너의 선생이 맞다고 내가 너의 상전이 맞다고 너는 나의 제자여 너는 나의 종이었고 너는 내가 내 피로 산 아버지 사람이라고 피로 감추고 산 영혼이라고 우리 주님이 신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신앙생활 내가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생활 내가 하여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고난으로 주신 생명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지 못한 거 전하지 못한 거 내가 삼전보다 크다 선생보다 크다 스스로 교만하며 스스로 오해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척 외식하고 아닌 척 아버지 겸 가식적인 나의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사 나의 외식과 나의 가식은 단도 없고 오직 주님의 제자
나의 선생이다. 우리 주님이 나의 상전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할 수 있는 믿음 생활. 우리 선생이신 주님, 상전이신 나의 주님은 나의 충성을 바라보고 나의 사랑을 바라보고 네가 나의 제자가 맞다고, 네가 나의 종이 맞다고 우리 주님의 입에서 신대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생활 내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이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고 이미 죽어서 끊어진 자가 산자라 착각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흔들려서 그 말씀 안에 장악당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종으로서 주님 명령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주님의 명령,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 땅 끝까지 전해야 될 주님의 명령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행함으로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사람, 평생에 감사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시인하는 사람, 충성을 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사람, 예배의 실력과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신, 예배를 통해 축복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시고 그 예수를 그 모든 보다 그 모든 핍박 당하면서 나의 육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지옥으로 멸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내가 받았으니 나도 그 사랑 애가 땅에 전하라는 명령을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전하지 못합니까? 왜 나는 방관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사 애가 땅에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사랑 내가 받았다고 나의 은행 심사를 통해 나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 충성과 전도와 아버지 예배의 순종함을 통해 내가 평생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런 믿음이란 고백과 신으로 확실하게 간증되는 사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십자가 내가 지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제 십자가에 이제 내가 주님 거치면서 고백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어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내가 목숨 바쳐 주님 내게 주신 생명 내가 지키리라, 내가 이루어내리라 찬송하며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죽겠나이다.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나이다. 작정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침례받을 때 고백했다고 아니라 평생에 내가 고백의 시작이 침례입니다. 내가 침례를 통해 내가 고백한 믿음 평생에 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주님께 받은 그 무한한 사랑 아버지 증명할 수 없는 은혜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며 그렇게 나의 은행 심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요 주님을 찬양할 자의 고백이요 주님을 예배할 자의 고백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모습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고백으로 기도합니까? 왜 나는 가식적이고 외식적입니까? 진실하게 두 손 들고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 고백하지 않으며 신하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자요 아버지 가져야 열매인데 주님의 끊어진 자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져서 열매 없는 나무요 죽은 나무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공급받은 자요 주님의 사랑에 공급받았다고 주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고 받은 은혜 고백
받은 은혜 간증, 받은 주님의 사랑을 시인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이 내가 받았습니다, 내가 확증하고 우리 주님이 보시게 인정되는 믿음, 이러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나눠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어떠한 환난과 곤고와 두렵지 않은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이요, 내게 주신 부활의 약속 때문이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불안과 환난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받은 것 고백하는 전도로 고백하며 순종으로 고백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통해서 부도록 우리가 주님을 시인해 드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인정하는데, 시인하는데 내 생의 전력을 다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제자들은 주님 시인하다 순교당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시인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렸습니다. 주님 나도 시인하여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순종해서 내 생애가 온전연행 심사가 주님만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가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예수 시인하는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다고 했습니다. 싹 떠나야 합니다. 나세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채찍에 맞음을 시인합니다. 질병은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시인합니다.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 사단 귀신은 나가야 합니다. 부활의 이름, 채찍에 맞은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시인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 받사오니 시인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주님 시인하는 일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